제가 예. 그 나라가 이를 키우고 있는 김우경 형사가 저를 키워줬습니다. 일본에서 만나서 한국에 가면은 인기 있을 사람이니까 가보자. 경욱 씨가 김경욱 옛날에 그거 아니야? 그 세 명 나와서 춤 나 몰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눈에 안 띄었던 게 맞지? 그 중에서 원래 나 아무도 그랬지. 몰라 동생 바보킴 오늘도 슬로우 슬로비디오 바보킴? I'm sorry 저도 예전 자료를 봤는데 나름의 또 활동 그가 이 있던데. 아 경욱. 경욱 잘하던데. 젊었을 때. 멋있던데.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이 대한민국 개그사의 3사 대통합의 날입니다. 3사. 네. 와 그러네. 의미 있는 날이네요. 대박. 오늘 오신 이 세 분이 KBS, MBC,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이에요. 아~ 네, KBS 지민, MBC 이랑, MBC. 그리고 SBS는 그렇지 김경욱. 기획자가. 김경욱 씨 안 나오시고 대신 나오신 거예요. 아 대신. 사나가 대신. 아. SBS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, 김경욱 씨가? SBS 너무 좋게 잘 얘기하면 자기를 바이브를 준 것이고 뽑아준 거 공채 개그맨이니까. 아 확실히 SBS에서 그렇죠. 그리고 우차사를 통해서 남보라 패밀리가 있었고 부하명예를 SBS 통해서 얻었다. 고맙게 생각해. 그러니까 너가 여기 나가라. 고마움을 표현을 해라. 근데 영웅선 깠어? 아 깐 게 아니고 스케줄이 잡혔다고. 근데 4년 동안 밀어가지고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지. 4년. 4년이라 오래 걸렸어. 세워댄스. 이제는 횟수로 5년이 지났습니다. 5년 전에 멋이라는 노래를 처음 한국에 왔어. 멋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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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할 때. 멋이. 멋있다 할 때. 근데 4년이면 야 힘들었겠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본전 뽑았겠는데? 아직 그 9대 1이라서 9대 1? 9대 1? 제가 1입니다. 아,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. 김우경 선생 그 나쁜 사람입니다. 아니 그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네.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해? 아니 어떻게 단학가가 다 하는 게 10%밖에 안 주냐고. 예, 그래도 저는 기획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아무리 기획이 중요하다고 90%를 가져가.